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날아오르게 하는 나르다입니다. 이번에는 리눅스 스핀락입니다. 정보관리 시험에 자주 나와요. 모의고사에도 뭐 빈번하게 나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스핀락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제대로 잘 쓰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스핀락을 설명드리는 요 정도의 내용을 답안지에 기술할 수 있도록 하면 고득점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근데 암기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스핀락 정의부터 볼까요? 스핀락은 리눅스 커널에서 많이 사용하는 동기화 기법입니다. 즉 락을 거는 스핀 락이라는 의미에서 보셨던 것이 락을 거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름이 왜 스핀 락이냐면 스핀 락은 락을 획득할 때까지 프로세스나 스레드가 빙빙 돌면서 내가 진입해도 되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슬리핑하지 않고 계속 루핑을 돌면서 내가 진입해도 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는 게 그걸 스피닝이라고 합니다. 빙빙 돈다. 그래서 스핀 락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외우면 개념이 어렵지 않죠? 참고 용어를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레이스 컨디션이라는 게 있고 크리티컬 리전 또는 크리티컬 섹션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제가 동기화 이야기 나오면 이런 용어들도 따라 붙거든요. 레이스 컨디션은 여러 스레드가 공유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경합을 벌리는 현상, 요걸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크리티컬 리전은 다른 말로는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하거든요. 즉 그 락과 언락 사이에 혼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코드 영역을 요 영역입니다. 요 영역에는 하나의 스레드나 프로세스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요걸 크리티컬 리전 또는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합니다. 한글로는 임계 영역이라고 합니다. 임계 영역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락을 그는 기술들이 꽤 많은데 왜 스핀락을 쓰느냐는 거죠. 대부분의 그 뮤텍스는 베탈락들은 익스클루시브 락들은 선행 스레드가 공유자원에 진입하고 난 뒤에 락을 걸게 되면 후행 스레드는 슬립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이 크리티컬 섹션이 꽤 긴 경우는 뮤텍스를 쓰면 돼요. 그런데 크리티컬 섹션이 되게 짧은 경우, 이 짧은 경우 후행 스레드가 슬립 상태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짧은 타임에 락이 해제돼 버리면 컨텍스트 스위치, 오버헤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런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쓰는 게 스핀락이라는 거죠. 필요성 정도에다가 기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핀락은 운영체제의 스케줄링 지원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문맥 교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맥 교환은 제가 다른 강의를 또 만들어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문맥 교환은 소요된 오버헤드를 줄이셔서 효율적이긴 하지만 임계 영역이 긴 경우는 계속 스피닝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계속 내가 진입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계속 체크한다고 그랬죠? 그 체크하는 오버헤드가 많이 발생해요. 그걸 비지 웨이팅이라고 그러거든요.
CPU 자원을 많이 낭비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론은 크리티컬 섹션이 짧은 경우에 스핀 락을 쓰면은 효과적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핀락 구현 기술입니다. 결국 스핀락을 구현하는 API들을 알아볼 텐데요. 실제 답안지에 이런 API 함수를 써주는 게 저는 더 정확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함수가 좀 종류가 좀 많습니다만 스핀락을 실행하고 데드락을 방지하고 상태를 저장하는 요 세 개를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핀락을 실행할 때는 스핀락 이닛 초기화하는 영역 별로 외우기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스핀락을 거는 영역 스핀락 실행 함수 단 이때 스핀락을 실행할 때 CPU가 인터럽트를 행사하는 것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운영체제의 어떤 스케줄링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행사하는 인터럽터에 대한 제어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데드락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핀락 실행 함수와 데드락 방지 함수가 왜 있냐는 이 문제를 같이 이해를 하시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스핀 언락은 스핀락을 해제하는 함수예요. 지금 요 특성의 제일 위쪽에 줄에 보면 static inline void spinlock init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전체 함수의 풀네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면 제일 좋고요. 굳이 못 외우더라도 요 함수 이름만이라도 외우면 효과적입니다. 당연히 그 함수의 풀네임을 외우면 실무적으로 스핀락을 구현하는 경험이 있다라고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더 점수가 좋은 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스핀락을 실행하고 난 뒤에 데드락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스핀락을 실행하게 되면 인터럽트에 대한 제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핀락 사용 중인 스레드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이걸 보면 좋겠네요. 스링 스레드가 스핀락을 사용 중일 때 CPU 인터럽트 제어가 안 된다고 그랬죠? 인터럽트에 의해서 후행 스레드가 스핀락을 사용하자는 경우, 즉 스핀락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인터럽트 때문에 또 스핀락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스링 스레드가 진행하지 못하고 데드락 상태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관리하기 위해서 데드락 방지 함수가 필요하고 그 데드락 방지, 즉 스핀락 사용 중에는 스레드가 CPU 인터럽트를 발생하지 못하도록 디세이블하는 함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스핀락 IRQ라는 함수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 IRQ를 풀어주는 게 스핀 언락 IRQ고요. 그 다음에 상태를 저장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인터럽트가 제어 상태인지 인터럽트를 해도 되는 해지 상태인지를 상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핀락 IRQ 세이브가 있고 스핀 언락 IRQ 리스토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핀락 IRQ 실행 및 직전 스핀락 IRQ 상태를 이네이블하거나 디세이블하는 그 상태를 저장하는 게 IRQ 세이브고요. 그 다음에 IRQ 리스토어는 스핀락을 해제하고 스핀락 IRQ 세이브에 저장된 인터럽트 상태값을 이용해서 CPU 인터럽트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태값만 저장하는 게 있고 인터럽트를 활성화하는 함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스핀락을 이용하는 시점에 CPU 인터럽트 상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스핀락 획득 인터럽트 디세이블 즉 스핀락 획득 명령은 뭐죠? 스핀락이죠. 그 다음에 인터럽트 디세이블 뭐죠?
스피드락 IRQ죠. 그 다음에 직전 인터넷 상태 저장, 스피드락 IRQ 세이브, 요 세 개, 이 함수, 그 다음에 이 함수, 그 다음에 이 함수 세 개를 실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리눅스 스피드락은 시험에 자주 나오지만 제대로 정확하게 쓰는 사람이 드물다. 왜 정확하게 쓰는 사람이 드물다라고 제가 판단하냐면 특히 구현 기술과 관련된 이 함수를 명쾌하게 기술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항상 이걸 채점하면서도 고득점을 줄 수 없는 상태가 항상 맞이하게 됩니다. 모의고사 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게 해주시면 딱 좋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